안녕하십니까. 정병태 교수입니다. 교수!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아, 나를 바꿀 수 없다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말투를 바꾸라 라는 것입니다. 네, 자주 나오는 이 카페 아침 일찍 나와서 독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앞으로도 21세기 가장 중요한 통찰력 중에 하나가 언어구사력인데요. 이 앞으로 언어구사력은 경제에 또 여러분 역량에 성공에 성과를 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능력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나를 바꿀 수 없다면, 나를 바꿀 수 없다면 무엇을 바꾸라? 예, 말투를 바꿔라. 네,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 카페에서 독서를 하고 또 떠오른 이 책이 좀 필요해서 알라딘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더 궁금한 것들을 찾는 방법으로 독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독서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웠던 것처럼 독서가 우리의 통찰력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꿀 수 없다면 무엇을 바꾸라고요? 맞습니다. 나의 말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 내 인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여러분 영향력을 주는 것 역시 말 한마디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참으로 따뜻하고 폭신폭신한 이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인생 최고의 표현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과 애정이 담긴 따뜻한 표현력을 갖춰야 합니다. 책 속 내용을 볼까요? 뭐 대단한 말이 아닌 바로 진심을 담은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수고했어, 뭐뭐 해도 될까요? 대단해요, 멋지다, 잘했다 등 감성적 정서의 말들은 존경과 관심, 정중함과 예의, 그리고 사랑과 배려가 가득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매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미안해, 오늘 내가 언성을 높여서, 내가 오늘 회식이 있는데 저녁 먹고 들어가도 될까? 오늘 많이 수고했어. 사랑해.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바쁠 때마다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을 걸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큰 주문을 받아 내다니 역시 대단하세요. 바쁘실 텐데 거래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맡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람을 영향력을 주는 지대한 힘을 가진 말의 위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한 쿠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크게 성공하고 활동 영역을 넓힐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준다면 커피를 한번 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나를 바꿀 수 없다면 내 말투를 바꾸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크게 활동의 영역과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